검찰 이재명 기소 거짓말 입증이 키다 라는 제목 뽑아봤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선거 기간 중에 고의로 거짓말을 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고 검찰은 기소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떤 거짓말을 했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는 걸까요? 함께 보시죠. 고의 거짓말로 판단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기소를 한 겁니다. 결국 기소했어요. 두 가지 발언을 검찰은 문제 삼았습니다. 애초에 네 가지 발언으로 문제가 됐었는데 이 중에 두 개만 거짓말이다, 명백한 허위사실이다라고 검찰은 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발언은 성남시장 때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라는 것. 검찰은 무슨 소리냐, 이재명 변호사 시절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 아니냐, 함께 골프도 치고 대면 보고도 여러 차례다, 이거 거짓말이다 라고 검찰은 판단을 하고 이재명 대표 기소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백현동 용도 변경 박근혜 국토부가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할 정도로 협박을 했다, 성남시 입장에서는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이 발언도 적극적인 거짓말이다. 검찰은 국토부 공문 협박 사실 없다, 오히려 성남시가 알아서 판단하라라는 국토부 공문을 주요 근거로 들었습니다. 거짓말이다! 검찰은 기소를 했습니다. 특히 성남시장 때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라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대선 기간 중에 제가 직접 이재명 대표를 인터뷰했던 부분에서도 확인될 수 있었는데요. 그 발언 들어보시죠. 백현동 개발사업의 지사님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는 걸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거는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하위직 실무자인데 같이 갔으면 그 사람이 얼굴이야 제가 봤겠지만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압니까? 그걸 왜 의심을 하죠? 제가 그걸 숨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자, 이 두 가지 발언은 검찰은 명백한 거짓말이다라고 보고 기소를 한 겁니다. 민주당의 강한 반발도 예상되는 지점입니다. 바로 이야기 들어보죠. 일단 법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네 가지 발언이었는데 이 중에서 두 가지를 검찰이 기소했고 두 가지는 불기소했는데 이 두 가지는 기소했다는 의미는 이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명백한 고의적인 거짓말이다라는 증거를 검찰이 확실히 잡았다, 이런 의미입니까? 일단 제가 봤을 때는요, 똘똘한 두 채. 그 아파트 할 때. 아, 똘똘한 두 채. 왜냐면 여러 가지 있으면 종부세 딱 걸리잖아요. 종부세 얻어맞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똘똘한 한 채. 한 채가 좀 부족하니까. 왜냐하면 검찰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재명 대표한테 혐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 결론을 내렸으면 그다음부터는 검찰의 목표는 두 가지일 겁니다. 첫 번째는 본인 그 검찰이 생각하는 그러한 범죄 사실에 합당한 중형, 합당한 형량이 있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목표일 거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뭐 그렇게 중형이 필요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벌금 100만 원 이상만, 뭐 한 300만 원, 400만 원만 나와도 실질적으로 이제 이재명 그 대표한테는 똑같은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더 중요한 목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재판 기간이거든요. 이 재판이 질질 끌어지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검찰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공직선거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제 1심은 6개월, 그 다음에 2심,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재판 결과가, 선고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 그 법전에 반드시란 말이 들어있는 규정이 별로 없거든요.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공직선거법 270조에는 반드시 선거 결과가 나와야 된다. 그렇다라고 그러면 이제 그 어제 기소를 했으니까 내년 이맘때까지는 대법원 판결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 이거거든요. 예. 이 시간을 꼭 맞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뭐 너절한 혐의 막 4개, 5개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재판이 길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똘똘한 두 개 가지고 승부를 보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검찰의 생각일 것이다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똘똘한 두 개라는 발언은 검찰 입장에서 입증한, 그러니까 거짓말이다라는 걸 입증하기에 명백한 증거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가 대장동 같은 거 다 빼고 백현동하고 김 처장 관련해서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승부를 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제 생각에는 이 두 가지가 같은 듯하면서 180도 정반대로 다릅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제 원래 범죄를 밝혀가지고 기소해서 범죄 밝혀서 유죄를 갖다가 한데 있어서 모든 입증 책임은 검찰한테 있거든요. 그런데 이 케이스는 조금 틀려요. 이제 김 처장 관련해가지고는 검찰이 그 김 처장을 몰랐을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백현동 건은 달라요. 왜냐하면 백현동 건은 이재명 대표가 아니 국토부가 협박을 했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 검찰에서는 아니 그런 증거 없는 것 같다 여기까지만 하면 끝나는 거고 협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이재명 대표 측에서 적극적으로 입증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예. 그런데 과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토부도 그렇고 성남시도 그렇고 담당 공무원들이 아니 뭐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식의 그 포지션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백현동 건 가지고는 정말로 쉽지 않은 그런 싸움이 될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허위사실 공표 관련해가지고 소극적으로 이렇게 뭐 그랬을 때 이게 이제 봐줄 수 있다 예. 이 이야기였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 조금 전에도 이제 영상 나왔지만 김 처장도 그렇고 백현동도 그렇고 굉장히 본인이 스스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아 지금은 이거 소극적인 상황은 아니다.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그 게임은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예. 법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렇군요. 정익진 변호사님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속이 똘똘한 두 채 이 두 가지 명백한 허위 사실을 볼 수 있는 발언을 기소한 거다라는 정익진 변호사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김문기 씨를 몰랐다라고 이재명 대표는 여러 차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인 김문기 씨와 그의 아들은 왜 몰랐다고 하느냐라고 반발을 했었죠. 들어보시죠. 나 얼굴 너무 많이 타버렸어.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사기장 동안 이재명 후보는 8년 동안 충성을 다하며 봉사했던 아버지의 죽음 앞에 조문이나 어떠한 애도의 뜻도 비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의 마지막 발인 날 산타클로스 복장을 입고 나와 춤을 추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변호사 시절 때부터 면을 맺고 대장동 사업에 온몸과 마음을 바친 아버지를 성남시장 재직 시절 표창까지 받고 호주 네덜란드 트램을 같이 가고 유동규 본부장과 함께 골프까지 같이 친 아버지를 이재명 후보는 왜 어째서 기억이 안 난다고 거짓말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고 김문기 씨의 아들은 저렇게 반발한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변호사 때부터 알았다라는 게 아들의 주장이었는데 자 김병민 대변인님 예. 오늘 동아일보 보도 보니까 검찰이 김문기 씨의 휴대폰에 이재명 변호사로 저장돼 있다라는 예. 걸 확보했다라는 보도도 있던데요.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는 내용들이 이재명 시장, 이재명 도지사가 아니라 이재명 변호사로 저장이 돼 있다는 겁니다. 2010년도 성남시장으로 당선되기 전인 변호사 시절부터 김문기 고 김문기 처장과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알고 지낸 정황 증거들 아마 확보한 것으로 보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박용진 의원님 같은 경우 지금은 만남 다 박용진 국회의원으로 저장해 놓겠지만 예. 옛날부터 알고 지낸 사람들은 박용진 대변인 이렇게 저장돼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오. 저도 저장해 놓고 있는 내용들을 사실 웬만하면 잘 안 바꾸게 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들을 비견해 봤을 때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 등에 대한 이 대면 보고를 실질적으로 했던 내용들 또 골프를 치는 과정에서도 해외에 있었던 공식적인 일정이 아닌 비공식 일정으로 따로 나가서 골프를 쳤다라고 예. 하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을 아마 검찰이 확보해 놓은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내용들을 비춰봤을 때 법리적인 문제랑은 조금 별개로 고인이 된 유가족이 나와서 정말 피토하듯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는 대장동에 관련된 문제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목숨을 안타깝게 잃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는 어찌됐든 성남시장이었던 예. 본인으로부터 파생됐던 많은 일들의 의혹들이 있고 여기에 대한 수사 과정 속에서 누군가는 목숨을 끊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 있는 그대로의 진솔한 얘기들 그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자신에게 제기되는 여러 의혹들을 막 회피하는 듯한 발언들만 보여졌거든요. 아버지랑 관계가 있고 아는데 왜 모른다고 하냐라고 얘기했던 이 유가족의 목소리가 저는 잊혀지지가 않는데 그런 내용들을 여러 언론 앞에 나와서 작정이라도 한 듯이 계속 얘기를 꺼냈고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또 민주당이 당시 대통령 선거를 치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사건의 진실은 재판을 통해서 꼭 좀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물론 이제 김문기를 아느냐 모르느냐라는 건 이재명 대표의 마음속에 명확하게 있겠죠.
민주당의 두 분의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박용진 의원님. 지금 네. 돌아가신 분의 아들은 변호사 때부터 다 알고 표창도 하고 출장도 같이 가고 아버지랑 잘 아는데 왜 모른 척하느냐 라고 기자회견까지 했고 검찰도 이재명 변호사로 저항도 있지 않냐라고 다양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모른다고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이 뭐 어떤 그 증거와 증언 관련들을 확보했는지는 뭐 알 수 없고요. 그렇죠. 이제 곧 이제 뭐 공소장이 공개가 될 터이고 그걸 바탕으로 혹은 이제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허위 사실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다시 말해서 거짓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나 제가 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게 만일에 재판으로 가더라도요. 보통은 이제 허위 사실 공표 혹은 뭐 그 허위 경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저도 선거법으로 여러 가지 그 뭐 이렇게 늘 그 선상에 서 있으니까 재선 의원이시니까 예, 이제 봤을 거 아니에요. 예. 정혁진 변호사님만큼은 아닙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이런 모든 문제가 당선되려고 하거나 혹은 낙선시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당락 유무에 결정적인 영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되게 중요한 기소의 이유이고 그래서 당선된 사람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게 이런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가령 그 향응 제공이라든지 금품수 뭐 이런이라든지 이런 등등이 아니고 아 내가 혹시나 당선됐는데 내가 혹시나 저 허위 사실 공표했던 거 없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낙선된 경우가 허위 사실 공표로 어떤 처벌을 받았었던 기억은 제가 큰 사례는 본 기억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지난번 이재명 그 경기도지사가 친형과 관련된 건과 관련해서 거짓말을 했다. 그것도 그때도 아마 방송 토론 중에 서로 주고받던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해서 걸어서 대법원까지 갔었죠. 1심, 2심 다 유죄, 대법원에서는 무죄가 나왔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당선이 됐으니까 좀 중요하게 들여다보고 심각하게 봤었던 것 같고요. 낙선자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의 칼날을 들이댔던 적은 없다. 제 기억에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여기서 연결져서 하나 더 넘어가면 아니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물론 정치적으로 집권 여당의 적수이고 네. 중요한 라이벌이고 정치적 라이벌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 얼마 전까지 겨뤘던 사람이니까 예의주시하고 뭔가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 검찰 내부에 혹은 집권 여당 진영 내에 어떤 움직임이라든지 자발적인 충성심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낙선한 사람을 이렇게 그 대통령 후보였었던 주요한 대통령 후보였었던 낙선한 사람을 다른 것도 아니고요. 선거법상의 말 몇 마디가 사실이냐 아니냐를 가지고서 이렇게 기소를 했던 경우는 제가 기억이 없어요. 정치적 탄압이다? 예, 정치 탄압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예. 이게 그 큰 그 고래나 상어 정도를 다듬어야 되는 상황에서 검찰이라고 하는 아주 예리한 칼, 예. 그냥 회뜨는 조그마한 도마 위에 그걸 올려놓고서 그 고래 같은 큰 고기들을 다루려고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정치권이 큰 문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자꾸 법리적으로 서로 상호 간에 고소고발하고 그래가지고 법으로 가서 법정 가서 해보자 이렇게 가는 건 정치권 전체적으로도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국민들에게도 좋은 모습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 전용기 의원님. 네. 정치적인 공세 아니냐, 떨어진 사람에게 과도한 기소 아니냐라는 게 박용진 의원 주장이고 민주당에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반론인데 그것만큼 국민들이 궁금한 게 왜냐하면 선거 기간에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대표는 왜 이렇게 말을 바꾸냐라는 뭐 박용진 후보를 비롯해서 다른 경쟁 후보들의 지적도 있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이게 대장동과 관련된 사건이니까 거짓말을 했다고 보세요? 아니면 정말 모른다고 보세요? 사실 저희가 이것 관련해서 비슷하게 얘기했던 게 대장동의 몸통은 이재명이다라고 주장을 국민의힘에서 했고요. 저희는 돈 받은 사람이 주범이다. 뭐 주범까지는 아니고 뭐 돈 받은 사람이 몸통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정도의 사실 정치적인 공방 수준이었던 것이죠. 이게 말이 바뀐 게 아니고
주장하는 바는 같았는데 다양한 이상한 마타도어들이 들어오면서 이게 마치 계속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사실 제가 저도 이 부분에서 이재명 대표가 사실 대표에 출마하기 전에 저한테 전화 온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전화가 와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 대표 출마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제가 한마디 딱 드렸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대표 출마하시는 것은 저는 뭐 가부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언론이나 많은 그 권력자들이 어떻게든 국민 속에 국민 머릿속에서 이재명을 나쁜 사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제일 걱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실들이 사실 이런 맥락에서 나온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사실 박윤종님 말씀하셨지만 상대방을 낙선시키기 위해서 보통 허위사실 유포를 많이 하고 실제로 그걸로써 법적인 책임을 많이 묻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서 있었던 우리 행안위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조폭한테 돈을 받았다 하면서 돈다발을 우리 그 행안위 국감장에서 틀었다는 거죠. 그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아니 이거 기자회견 하시라. 불체포특권 뒤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마시고 기자회견 하셔라라고 하니까 국민의힘 의원이 그러셨잖아요. 그럼 고발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면 상대방을 낙선을 목적으로 해서 허위사실 유포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죄가 되어서 그리고 칼날이 되어서 돌아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건을 보면 너 거짓말했잖아. 너 왜 모른 척해. 저 사람 알면서 모른 척해. 이런 식으로 정치적 공세하는 거고 이것이 바로 검찰의 무리한 기소다. 예.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 김문기 씨를 몰랐다? 몰랐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시니까 저희는 그렇게 보는 거죠. 네. 박윤재 의원도 믿으십니까? 저는 되게 방어적인 진술이었다고 생각해요. 방어? 그럼 거짓말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저는 뭐 본인의 유리함을 생각해서 진술을 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보통 그 뭐 우리 그냥 흔한 사이들 중에서도 뭐 대학 동기들 중에 사람 알아? 안다고 얘기를 하기도 뭐하고 모른다고 얘기해도 뭐하고 그러니까 누군지 인지는 하고 있는데 여기서 아느냐 모르느냐가 만일에 법리적인 문제로까지 갈 거라고 예측을 했었으면 방어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네. 그냥 법리적 방어의 문제가 아니라 선거법상의 예. 허위사실 공표로 이 죄가 성립될지에 대한 문제까지는 생각하지 않은 채로 그렇군요. 그냥 방어적인 태도 이랬을 수 있죠. 자, 두 분의 의견도 좀 미묘하게 달라요. 정말 몰랐을 것이다. 방어적인 전략이 알았으면서도 방어적인 전략상에서 몰랐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 자, 그럼 여당의 네. 김병민 대변인. 근데 그 방어적인 전략 때문에 있는 사실을 틀어서 왜곡하고 있는 그대로 거짓말을 다 내뱉어서 선거를 치릅니다. 당선이 되든 낙선이 되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게 되면 똑같은 일이 재발될 가능성들이 있죠. 바로 2018년도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왔던 이재명 지사에 대한 내용들도 조금 전에 전용기 의원님은 이게 낙선시킨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들을 하지만 당선될 목적으로 통상 하지 않는다 얘기했지만 이재명 후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유독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들이 많아요.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은 다른 사람에게 뭔가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본인에게 제기된 엄청나게 커다란 의혹이거든요. 예. 근데 이 내용이 사실인지 아니에 따라서 국민들의 판단이 달라지게 될 수 있습니다.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굉장히 많이 미칠 수 있죠. 여배우 스캔들 문제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아니다라고 주장했던 내용들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기소해서 재판 간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기소해서 이재명 지사는 그 당시 유력한 여권의 대권 주자 아니었습니까? 이미 2017년에 대통령 선거에 나왔던 인사기도 하고 그 사람을 기소해서 재판에 넘기게 되면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을 받냐 아니냐를 바탕으로 이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피선거권 5년 게다가 이재명 당시 지사가 경제적인 걱정, 파산을 우려했을 정도로 30몇억을 아마 그 당시에 벌금 100만 원이 넘게 나오면 다 토해내야 됩니다. 굉장히 고심을 했었던 적이 있었죠.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지만 2심에서는 벌금 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때문에 다시 뒤바뀌었지만 권순일 대법관을 중심으로 하는 그 당시 대장동, 화천대유 등의 문제가 아직까지 의혹이 깔끔하게 해소되지 않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예. 대통령 선거 때도 많은 얘기들을 쏟아내게 되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자신 있게 나의 생각을 얘기한 것이고 전혀 거짓말하지 않았다 그러면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검찰이요. 지금 기소를 합니다. 재판 아까 정혁진 변호사님 말씀했지만 6개월 안에 어쨌거나 1심 재판은 나와야 되는데 좀 길어질 수도 있지만 재판 결과가 아무리 늦어도 총선 전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총선 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딱 결과가 나왔는데 무혐의, 무죄 이렇게 나오면 그 부메랑이 검찰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야당의 대표로서 총선은 아마 진두지휘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명 대표에게는 날개를 달아주는 셈이 되겠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사실과 객관적인 법리를 근거로 저는 기소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거 정치적인 쟁점 공방화시키지 말고 예. 워낙이나 사람의 목숨이 죽었고 또 대장동이라고 하는 단군 일의 최대 비리가 아니냐 이런 문제가 나왔던 일에 관련된 일이니만큼 백현동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관계 다툼을 법정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건 기소할 만했다. 여야 의견이 다릅니다. 뭐 이런 걸 갖고 패자에게 기소까지 하느냐라는 의견과 이건 당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소할 만했다라는 여당의 의견이 다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발언. 박근혜 당시 국토부에서 협박을 했다. 그래서 백현동 승인해줬다. 이거 검찰은 거짓말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어제 채널A에 출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희가 다 조사한 다음에 답변을 했어요. 협박이라고 할 만한 그게 전혀 없다라는 회신을 수사기관에 보낸 일이 있습니다. 성남시 판단대로 하시면 된다라는 네. 공문 2개 네. 그걸 가지고 뭐 직무유기로 뭐 협박을 했다라고 네. 주장을 했는데 그건 뭐 수사기관이 판단할 일이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토부가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다. 오히려 성남시가 판단하라고 공문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함께 보시죠. 그 공문입니다. 이렇게 성남시가 저기 판단해야 할 사항이다. 용도 변경, 국토부에 묻지 마라. 소위 그런 공문을 성남시에서 성남시에게 보냈다. 자, 이거를 이 공문을 두고 과연 협박으로 볼 수 있느냐. 원희룡 장관은 협박 아니다. 라고 반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같은 공문들을 봤을 때 박근혜 정부 국토부가 성남시를 협박했다고 판단하십니까? 수사기관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상당히 궁금해집니다.